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모의고사반을 시작하게 된 김태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모의고사반 이제는 마지막 순간인데요. 며칠 남았죠? 이제 앞으로 48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쟁이다. 뭐 이제 뭐 공부 안 돼요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로봇처럼 기계처럼 공부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임 근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D48일 전략 어떻게 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자, 학습 전략을 좀 재점검해야 된다. 왜? 할게 너무 많아요. 기본 강의도 들어야 돼, 문제풀이도 해야 돼, 핵심 정리도 들어야 돼, 모의고사도 풀어야 돼. 양이 막 자료만 쌓이고 정리도 안 되고 마음의 짐만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자, 내가 지금 48일 남았다. 그럼 과목당 며칠이에요? 12일이죠? 그러면은 12일 내가 과목당 할수 있는 시간은 12일이다. 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과목당 120시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의욕만 앞서면 안 돼. 그럼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을 할수 있겠냐. 그거를 다시 한번 리셋을, 뭐라 해야 돼요? 리모델링?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목당 10일에서 12일, 욕심내기보다는 할수 있는 양만 하자. 그렇죠? 문제풀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 내 머릿속에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보험의 종목별, 근제보험 이렇게 머릿속에 쭉 한번 흘러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다음에 약술 준비 같은 거 어떻습니까? 7, 80개 정도 준비해야 된다. 최소. 그다음에 핵심 최정예 약술 3, 40개는 별도로 별표 3개짜리 2개, 3개 해가지고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 한번 내가 그래도 C급 이런 것도 한번 봐놓은 거랑 안 봐놓은 거랑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 발이라도 담글 수 있도록 해놔야 되고,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좀 나오면은 한 7, 8점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거는 별표 2개, 3개로 정리를 추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 있다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전철, 버스 타실 때 시간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해라. 이제 쪽팔린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냥 진짜 저도 했어요. 저도 분당으로 출퇴근했었는데 보험회사 다닐 때 그때마다 한 4, 50분 정도 전철 탈때 아침 해가지고 서브노트가 꼭 아니라도 돼요. 요약집 같은 거 있죠. 하여튼 뭐든 간에 진짜 한 페이지짜리라도 손에 들고 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닐 그거 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그게 하나 애웁니다. 그러면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한두 개 애워요.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례부 준비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금 산출 기본 여러 가지, 아이씨 올해는 뭐가 나올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틀이 딱 잡혀 있으면 뭐가 나와도 나는 풀수 있다. 100% 아니래도 7, 80%는 내가 풀수 있다. 꼭 최종 답이 안 맞더라도 부분 점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나 이거 만약에 뭐 숫자 틀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산수가 복잡해가지고 그럼 0점 주나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왜? 내용을 다 알고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은 숫자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갖다 0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계산 정확히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그거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분명히 부분 점수가 있고 이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를 딱 보면은 대충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그 채점하신 분들도 고려해서 한다는 믿음을 갖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막 어렵고 깊숙한 논점에 시간 쏟지 말고 막 우리 책임 근제 쪽은 뭐 구상권 행사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보시면 뭐 구상권 내용 쓰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 책임근제에서는 뭐 이제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파고드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의문은 생길 수 있는데 살짝 확인해보고 안 되면 너무 커트 계속 끌고 들어가면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사건 사고와 연계해라. 요즘 코로나 사태 있으니까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한번 특 A급으로 밀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준비는 꼭 해야 돼요. 왜?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생각해 주시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화재사고. 요즘에 남양주에서 주상복합 화재 났었죠. 그 다음에 울산 주상복합 화재. 그래서 아파트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뭐죠? 특수건물.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신배책 특약 의무가입 대상. 자,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죠. 이렇게 딱 몇 층이냐 그것만 봐도 아 보험이 이거구나. 그렇죠? 신배책이구나. 그러면 뭐죠? 보상책임주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법령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죠. 그렇죠? 거기까지 딱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를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며칠 전에 철거 건물이 붕괴가 됐죠. 아주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런 큰 사고가 있으면 또 문제에 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사고 유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거 건물이 지금 행인들을 덮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험으로 따지면은 어떤 보험이 해당이 돼요?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 특별약관. 그렇죠? 자, 도급업자 수급인이 철거 업체가 업무상 하자가 있었죠. 과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만약에 그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슨 보험이죠? 근재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다쳤냐. 행인이면 도급업자 특별약관, 근로자면 근재보험.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딱 구분해주면 벌써 30, 40%는 문제 푼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비슷하니까. 그렇죠? 손해배상금 뽑아주고 지급보험금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2차 시험장 실전 대응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술 문제 먼저 풀어도 되고 문제 순서와 관계없이 해도 된다. 그렇죠. 또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목차 없이 쭈르륵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목차를 딱딱 나눠주면서 쓰는 게 배점에 유리하다. 그래야지 채점하는 사람도 보기가 편하고 점수 주기가 좋아요. 근데 막 연결해가지고 쓰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막 짜증나고 점수 주기도 싫고 그런 거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한두 줄이라도 쓰자. 한두 줄 쓰면은 1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쓰면 0점. 그렇죠? 꼭 해야 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시간 남으면, 시간 없으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간 남으면 끝까지 써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내가 준비한 만큼 쓰고 오겠다라는 차분하면서도 또 적극적인 의지, 멘탈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풀이 요령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네 단계.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급할 때는 요거 묶어서 그냥 보상 책임 검토 이렇게 해도 된다. 법률상 배상 책임은 뭡니까? 1. 불법행위 책임이냐,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자, 불법행위 책임에는 또 뭘로 나누죠? 일반 불법행위 그리고 특수 불법행위 이렇게 두 가지
일반 불법 행위는 몇 조? 750조. 특수 불법 행위는 755조에서 760조. 아시죠? 머릿속 들어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뭐죠? 계약 책임. 계약 책임. 일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임 근제보험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을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 첫 번째 뭐다? 근제보험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아시죠? 390조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음으로써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아시죠? 그걸 풀 때는 반드시 보상 책임 검토, 배상 책임 검토 부분에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있습니까? 390조 들어간 게 의사의 설명 의무. 의사와 환자 간에는 어떤 진료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또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부분. 그래서 390조가 근거 조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이 의사의 그 의료과실에 대해서도 750조 요건을 충족하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봐요. 원래는 390조가 더 우리 피해자한테 유리하거든요. 왜?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판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험, 책임 있다. 법적인 책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보험 있죠? 보험 나오면, 이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사고냐, 안 해주는 사고냐. 2단계. 법적 책임 없으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장하는 사고. 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는 뭐죠? 화재하고 폭발. 그렇죠? 두 가지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업소에서 직원이 숯불 화로를 손님한테 어우! 이러면서 했어요. 화상을 확 입었죠. 그랬을 때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 해주는 사고입니까? 안 되는 사고입니까? 안 되죠? 왜? 화재 폭발 사고가 아니니까. 그렇죠?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주고 화재 폭발 사고일 때 면책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따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답안 정리가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뭐죠 우리?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근데 우리 목차에는 이렇게 안 쓰죠. 적극적 손해 첫 번째 나온 거 뭡니까? 치료비,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그 다음에 보조구비, 그 다음에 개호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뭐가 있죠? 장례비. 그렇죠? 다섯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목차 딱 써주면 된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뭐 있어요? 입원 기간에 대한 일실 수익, 장애 기간에 대한 일실 수익, 사망 기간에 대한 일실 수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준다. 근데 장애나 사망 같은 경우는 또 나눠줄 수가 있죠. 정년 있으면 정년에서 또 잘라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정년까지의 일실 수익이랑 정년 이후의 일실 수익을 한 번 더 구분해서 목차를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고. 그 다음에 뭐, 일실 퇴직금 구환한 거 있으면 별도 목차로 간다.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 쉽죠? 위자료는 얼마 기준입니까? 1억 기준일 수도 있고, 8천만 원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온 대로 하면 돼요. 나온 대로. 그렇죠? 0.6 곱해주는 거 아시죠? 과실에다가. 아시죠? 그럼 0.6 왜 곱해주냐고 질문 들어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만 왜, 위자료는 왜 곱해주냐? 그건 왜입니까? 그만큼 피해자 과실을 낮춰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본금 산출. 지급본금 산출은 보상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손해배상금은 법적인 물어줘야 될 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상 한도란 건 뭐예요? 네가 5억, 10억 물어내든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1억 이상 못 줘. 그게 보상 한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자기부담금, 디덕터블. 그래서 디덕터블 빼줘야 된다. 그리고 보험금 분담, 중복보험일 때. 중복보험은 뭡니까? 동일한 피보험자가 그 두 개 이상의 사고, 동일한 사고를 담보하는 두 개 이상의 보험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각 보험금의 합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병전보험. 병전보험. 그건 각각 그냥 보험금 분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손해액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각자 주고 끝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주면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나눠서 줘야 된다. 우리 상법상 원칙은 뭡니까? 분담 방식. 아니, 상법 말고 약관.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 우리 상법에는 뭐죠? 보험 가입 금액 안분 방식. 그렇죠? 그렇게 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독립 책임액 안분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왜? 가입 금액 분담 방식은 거의 이제 화재 보험이나 재물 보험 쪽에 맞아요. 컨셉이. 근데 그거를 상법에서 배상 책임에도 준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 약관에서는 국문 영업배상에서는 독립책임액 비례분담으로 거의 처리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따라서 쭉 하면 사례가 나왔을 때 쭉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시죠? 막 이렇게 도시카에서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가해자가 A구나, 피해자는 B야. 그 다음에 업체가 있어. 사장인 또 뭐 갑,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빨리빨리 해갖고 책임 소재. 그래서 맹견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나왔죠? 올해 안 나와요. 올해 안 나온다. 왜? 작년에 나온 거 또 내겠습니까? 절대 안 내죠. 단, 맹견 의무보험이 새로 시행됐죠? 그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약수령으로 출제가 가능해요. 굳이 나온다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충자료로 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맹견. 그거는. 신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헝가리 유선 침몰 사고 있었죠. 2019년에. 그때 선주 배상 책임 보험 나왔잖아요. 선주 배상 책임. 그리고 지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는 도구업자 특별 약관, 행인, 우리 근로자는 근제보험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출제 유력 분야를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의 총론, 보통 이제 영업 배상 보통 약관 부분에서 한 문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뭐 있습니까? 보험금 분담이라든지 보상 한도, 총보상 한도 뭐 있죠? 단일 보상 한도 이런 것들, 담보 기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 사실은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서가지고 올해 한번 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권, 또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까지 2014년 이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재 3대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꼭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있죠? 신체손해 배상책임특약, 다중이용업소, 그 다음에 재난배상책임특약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사례 한 문제, 약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죠? 자, 작년에 뭐 나왔어요? 해외근제. 해외근제 나왔죠? 올해는 선원근제 쪽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그죠? 선원근제에서도 이슈사항, 행방불명보상 아시죠? 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뭐 줘야 됩니까? 1통 3승, 1개월분의 통상임금 플러스 3개월분의
승선 평균임금, 그렇죠?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계속된 경우에는 뭐 준다? 유장, 유족급여, 아, 유족보상, 장, 장제비. 아시죠? 그래서 1통, 3승, 유장.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 암기법. 아시죠? 꼭 암기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상속 후 공제설 아시죠? 유족보상. 우리 산재 그 수급권자, 재해보상금 수급권자하고 상속권자의 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족보상에 있어서 손익상계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몇 년 전에 나왔어요. 3, 4년 전에.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선언법, 선언금지는 선언법에서 이렇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순위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산재하고 근로기준법은 배우자가 다 가져요.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든 법률혼 배우자든 배우자가 다 가져요. 그렇죠? 틀리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나왔을 때는 산재가 나왔죠. 그래서 배우자가 다 갖는다. 근데 선언 근제는 이제 나눠서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명, 자녀 한 명 이렇게 나온다면은 또 틀리다는 거지. 그것도 이제 문제로 한번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사항이 있구나. 왜? 염두에 두고 있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쓰기가 수월해요. 근데 처음 맞닥뜨리면은 뭐가 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 계속 넘어가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좀 모의고사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는 좀 무난하면서 평이하다. 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되시는지도 한번 보고 그런 겁니다. 자, 2021년 5월 1일 경기도에 소재하는 몸짱 헬스클럽 일반 회원 박땡땡이 운동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러닝머신 오작동으로 인해서 심하게 넘어져 손목과 발목이 골절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러닝머신은 땡땡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몸짱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소모부품 교체주기 미준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생산물이 나오죠? 보험은 지금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랑 국문 영업 배상 책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사고 원인이 뭐죠? 러닝머신 소모부품 교체주기 미준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어요? 업체, 우리 생산물 제조업체에서 잘못한 거 있나요? 없죠? 이거는 몸짱 헬스클럽에서 잘못한 거죠? 몸짱 헬스클럽에서 잘못한 거다. 왜? 러닝머신 소모부품 교체주기 미준수.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몸짱 헬스클럽의 잘못이지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는 나올 게 없다. 그렇죠? 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으니까.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는 그냥 보상 책임 검토해서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거 하나만 여기서만 보상해준다. 그렇게 전개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그래서 전제 조건 피해자 보면은 박땡땡 직업은 대기업 정규직 월 현실 소득액은 500만 원이다. 월 소득이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정년은 만 60세. 그러면은 60세에서 65세까지 구간 하나 더 쪼개줘야 된다. 아시죠?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은 10만 원이다. 월 가동일수는 20일. 이거 왜 써놨나요? 원래는 판례상은 며칠이에요? 22일. 그렇죠? 22일인데 계산 복잡해지니까
계산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 발생 치료비는 1,500, 피해자 과실은 20% 잡아주고, 그 다음에 노동능력 상실률은 손목관절 20%랑 발목관절 20%. 이거는 중복 장애율 계산한 거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연습해 놓으면 그냥 먹는 점수예요. 3점에서 5점. 그러니까 올해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해 놓고 나오면 먹는 점수다. 자, 그 다음에 호프만 계수는 이제 사고일에서 퇴원일, 사고일에서 정년일, 사고일에서 가동기간 종료 이렇게 해가지고 5, 105, 155 이것도 숫자가 잘 떨어지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는 1억 기준으로 산정하라. 그리고 피해자를 옮기기 위한 긴급 호송 비용, 이건 뭡니까? 손해방지 비용. 그래서 60만원 발생. 손해방지 비용은 뭐다? 보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안한다? 한다. 그렇죠?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이렇게 정리, 그냥 주의적으로 써준 거고, 몸짱 헬스클럽과 땡땡전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할 경우 내부 책임 비율은 5대요. 혹시 이거 해당한다고 해서 푸신 분 계시나요? 꽤 있으시구나. 이거를 그냥 해당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생산 업체에도 이건 책임 있는 거라도 라고 판단하신 건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쓴 의도는 해당할 경우, 해당 안 하면 그냥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해당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단정을 내려놓으면 당연히 5대 5로 나눠주는 게 맞는데,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트릭이지. 이렇게 헷갈리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그 문구가 어떤 문구냐. 이게 해당한다고 쓴 거냐, 아니면은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게 쓰라는 건지, 아닐 경우는 쓰지 말라는 건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요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죠. 스타일이 약술.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약술. 지금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결함의 유형 세 가지 약술하시오. 5점, 그리고 3점, 그리고 12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쪼개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제조물 결함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이 목차례도 쓰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내 언어로 써주셔도 돼요. 꼭 이걸 암기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언어로 제조상에서 뭐 결함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라도 간단하게도 써주면은 기본 점수를 먹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봤을 때 아예 안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나 몰라 이렇게 하고. 그보다는 목차 중심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차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문제가 요즘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나눠서 5점, 3점, 2점 이런 식의 점수가 많이 그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결함의 개념과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 장애율 산정 문제 이렇게, 그리고 A 보험사, B 보험사, 그 B 보험사의 비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검토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라,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결함의 개념 해가지고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약술 준비하실 때 이렇게 무대뽀로 막 전체를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목차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조물 책임법은 우리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함의 개념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박땡땡의 복합장애율 계산 있었죠? 손목 관절 20%, 발목 관절 25% 해가지고 계산한 법은 아시죠? A장애율 플러스 100 마이너스 A장애율 퍼센트 곱하기 B장애율 해주면은 40%. 여기는 지금 기왕증 기여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5.2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은 일실수입이 뽑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보험사, B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검토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라. 이런 문제 나왔죠? 그럼 목차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십니까? 첫 번째,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A보험사, B보험사.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상 책임만 나왔으니까 보상 책임만 검토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 내용이 여기에 좀 스며드는 게 좋겠죠. 안 나와버리면은 아무래도 이런 내용 있잖아요. 뭐 민법 제758조. 지금 사고 내용은 보면은 뭐죠? 런닝머신의 오작동이죠. 그런데 그 오작동이 누구 책임이다? 몸짱 헬스클럽의 책임이죠.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장의 책임, 사업주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상기 사례에서 몸짱 헬스클럽의 런닝머신, 자, 런닝머신 소모품 미교체라는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 자, 공작물 설치상 하자가 있고 보존상 하자가 있죠. 설치상 하자는 뭡니까? 최초에 설치할 때 하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죠? 보존, 관리, 관리상 하자죠. 그랬을 때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기 때문에 몸짱 헬스클럽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진다. 우리 민법 제758조는 뭡니까? 공작물 점유자 책임. 2차 책임 뭐죠? 공작물 소유자 책임.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 아시죠? 그 부분.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약관상 보상 책임 써주고 그 다음에 A보험사는 어떻습니까? A보험사는 뭐였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었죠. 그래서 상기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보험사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아이고 오타는 A보험사인데 이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A보험사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약관상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너무 막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줄, 세 줄 이상은 쓰지 마세요. 그거 많이 써봐야 점수 배당돼 있고 그거 쓰다가 막 배상 책임만 대여섯 줄 쓰시는 분 있어요. 일곱, 여덟 줄. 막 쓰다 보니까 끊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간단하게 딱딱 스피디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비보험사는 뭡니까? 상기 사고는 몸짱 헬스클럽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시설물 관리상 하자에 의한 사고다. 맞죠? 그래서 해당하다. 그 다음에 면책사유에는 해당하는 내용 없기 때문에 부담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출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서 한 줄씩 한 칸 띄고 붙여서 되긴 되는데
한칸 띄워줘도 좋고, 그 내용 봐서. 기발생 치료비 얼마였습니까? 1,500이었죠? 피해자 과실 1-0.2 그러면은 1,200만원 맞죠? 그 다음에 이번 이실수익은 월 현실 소득이 얼마였어요? 500이었죠? 대기업 정규직 500. 그래서 이번 때는 노동력 상실률 100% 들어간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호프만 계수 몇이었습니까? 5. 제가 H 써놨는데 안 써도 돼요. H. 그냥 5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과실은 1-0.2 또는 그냥 20%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20%가 0.2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쓰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해가지고 나오니까 2,000만 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 일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목차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두 개로 나눠지죠. 태어난 시점에서 정년까지, 정년에서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어떤 분들은 이제 통원은 없냐? 통원도 있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그것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례 문제에서는 통원기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빼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출제된 게 없어요. 통원기간이 나오면 어떻게 해줍니까? 해당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대입해주면 되죠. 통원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어렵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통원기간에 대한 거는 일실수익 뽑으라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퇴원이라서 정년까지 월급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500만원 곱하기 아까 장애율 몇 프로였죠? 40%. 40%. 그런데 그 노동능력 그 호프만 계수, 호프만 계수는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105죠. 105에서 사고일로부터 퇴원일까지 5 빼주면 얼마죠? 100.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걸 100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나는 알고 있다 이거를 또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100이라고 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피해자 과실 똑같이 해주면 얼마죠? 1억 6천 나오고 그 다음에 정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0만원 보통임부 아까 나왔죠. 보통임부 10만원 곱하기 며칠? 20일. 원래 며칠이다? 22일인데 가정을 그렇게 한 거죠. 20일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그래서 155는 뭐예요?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시까지의 호프만 계수에서 이건 뭐예요?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의 호프만 계수 그렇죠? 그거 빼주면 돼. 호프만 계수끼리 빼주는 거죠. 해주면 피해자 과실 해주면 3,200 나온다. 그리고 그러면은 자 장애인실수 이거 두에 더하니까 1억 9,200 위자료는 아까 산출기준 얼마였죠? 1억 원이었죠?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40%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2까지만 나오면 이거랑 동일한 거죠. 근데 위자료는 뒤에 뭐가 있어요? 0.6. 왜? 법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근원적인 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릅니다. 그냥 법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국가의 법원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한 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3,520만원 나오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요거 합치면 2억 5,920이다.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목차 하나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긴급 호송 비용 60만원은 손해방지 비용이기 때문에 보상한도 초과되어도 보상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결론은 뭐다? 지급보험금은 비보험사 자 손해배상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미니멈 가로 열고 아까 우리 손해배상금 얼마였습니까? 2억 5,920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빼면 2억 5,910만원이죠. 이 값이랑 보상한도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죠, 1억. 하면은 10만원 이렇게 된다. 1억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보험 손해배상금 1억. 근데
비용, 아까 긴급 호송 비용은 보상한도 초과대로도 지급한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합치면 답은 1억 60만 원이다. 이렇게 풀면은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보시면 이건 실제 제가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2020년 7월 5일 여의도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만 10세의 만 10세의 초등학교 이땡땡이가 자전거 운전 부주의로 앞서가던 80세의 신땡땡을 후미에서 추돌했어요. 후미에서 자전거 타고 사고는 간단하죠. 했는데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신땡땡은 8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사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은 사망한 걸로 문제만 한 거니까 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 애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뒤에서 할아버지를 친 거예요. 할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골절, 함몰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직까지 8개월 넘었는데 이제 못 일어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보험도 똑같아요. 보험도 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 가족사랑 통합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보통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다른 이러한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있다.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는 갑. 갑은 누구다? 이 땡땡이의 엄마죠. 그리고 1사고당 한도액은 다 1억이죠? 1억, 1인당.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아시죠? 이건 동일하고. 자, 여기 주의사항 있죠? 이 땡땡은 한부모 가정으로 갑과 동거하며 갑, 엄마랑 같이 살죠? 그 다음에 이 땡땡의 부는 5년 전 사망함. 이건 또 아빠가 있으면은 또 아빠와 공동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헷갈리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사망한 걸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깔끔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땡땡, 10살, 불법,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할 수 없죠? 왜? 책임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 책임 무능력자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근데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 12살 이하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렇죠? 자,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뭐 있죠? 고, 책, 위, 손, 인 다섯 가지 해가지고 고의 과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 능력, 위법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다섯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책임 능력이 없어요. 10살짜리는. 그럼 불법 행위가 성립을 안 해요. 불법 행위 성립 안 하면 뭐죠? 피해자한테 물어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엄마가 진다. 왜? 민법 제 몇 조? 755조에 따른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엄마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엄마 보험으로 엄마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땡땡님 같은 경우는 월 1940년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만 80세죠? 7월 5일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동기간이 이미 종료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은 무직.
도시 보통인부 일용 누임은 10만 원 곱하기 월 가동일수 22일.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개요 관련 의사소견.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 1일 8시간 간병 필요소견 받았다. 개요비 계산하려면 개요비는 지금 그 하루 일당 뭐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도시 보통인부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근데 헷갈리게 하려고 20일 적어놓은 거예요. 원래 개요비는 한 달 며칠로 뭐죠? 30일 정도. 30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혼선을 막기 위해서 1개월은 30일로 가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발생 치료비는 5천만 원. 실제 그분 지금 치료비만 6,5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임 계약을 할 때 보통 수수료가 이런 사고들은 뭐 15%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족이 하더라고요. 얘기를. 아, 우리는 치료비는 빼고 해달라고. 수수료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시죠 했는데 지금 치료비가 거의 1억 한도잖아요. 지금 1억이 다 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수수료 부분이 거의 원래는 어떻습니까? 1억 기준이면은 수수료 얼마예요? 1,500이죠. 그런데 치료비 빼고 하자 보니까 치료비가 올라가서 저는 솔직히 이제 아우 몇 달 좀 안타깝지만 몇 달 이렇게 병원에서도 몇 달 못 넘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못 넘긴다고. 근데 그분이 또 뭐 이렇게 생명 유지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수임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때 그럼 깔끔하게 그냥 10% 이렇게 정하는 게 좋지 뭐 빼고 이렇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시겠죠? 합격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잠깐 계속 말썽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풀고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개요 관련 소견 나왔죠? 하루 8시간 그러면 1인 개요죠? 1인 개요 16시간이면 몇인 개요예요? 2인 12시간이면 1.5인 개요 그렇죠? 계산식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8시간 개요가 1인 개요라는 걸 아셔야 되죠. 아시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배우자, 가족 등이 교대로 간병해서 실제로 간병비는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개요비도 산출해 주는 게 맞고 호프만 교수는 사고일로부터 사망시까지 8개월 이거는 개요에 계산할 때 필요하잖아요. 사실 가동기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일실 수입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개요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고 위자료는 1억 기준 장례비는 500만 원 기준 그 다음에 1개월은 30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나왔다 봤을 때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사정 4개죠? 그래서 사정 하나에 1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법 제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책임 법리에서 756조 뭡니까? 사용자 책임.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이거는 매년 나와요. 그렇죠? 그 뭐 종업원이 뭐 일을 뭐 했다. 그다음에 시설이 망가졌다. 근데 755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근데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2, 3년 됐기 때문에 755조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755조에 대한 법리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은 피해자 신땡땡에 대한 개요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약수라고 개요비 산출하시오. 아까 설명드린 부분 있었죠. 간단해요. 3점 주어진 거고
그다음에 상기사고와 관련하여 A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검토하고 지급보험금 산출 7점 해가지고 토탈하면은 20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약수를 하시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4점이잖아요. 4점. 그러면은 4개니까 김영 피보험자, 김영 피보험자의 배우자 아시죠?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이게 뭘 의미하죠?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혼은 절대 안 됩니다. 사실혼 되는데 어디 있어요? 근제보험. 근제보험에서는 그 선원법이나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배우자가 뭐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명시돼 있잖아요. 그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돼요. 딱 거기만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만. 나머지는 다 법률혼. 3,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안 돼 있으면은 10원 한 장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사실혼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동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혼의 의사로, 그렇죠? 결혼의 의사로 계속 혼인신고만 안 한 거, 그게 사실혼입니다. 그냥 몇 달 오다가다 만나서 몇 달 살았다. 그거는 사실혼도 아니에요. 동거, 그거는 동거다. 그 다음에 김영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생계를 같이 한 건 경제적 동일체. 경제적 동일체. 같은 주머니에서 먹고 쓰고 한다. 그리고 동거 중인 건 뭐죠? 말 그대로 동거, 같이 사는 거. 친족. 친족은 어디까지 친족이에요? 사촌 이내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친족이죠? 맞죠? 그리고 김영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그렇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부산에 사는데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서울로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러면은 서울대 기숙사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학비, 책값, 용돈 다 누가 줘요?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는 서울대 기숙사에 따로 사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혼 자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혼이란 건 뭐죠? 40살, 50살 돼도 미혼이면 미혼 자녀예요. 그렇죠? 독신주의면은 아빠가 80살이고 아들이 55살. 그렇죠? 55세도 별거 중인 미혼 자녀입니다. 근데 생활 능력이 없어서 다 용돈 다 주고 생활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55세라도 아빠의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석하실 때 딱 문구에 맞냐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10분 쉬었다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좀 고치고. 예.